네이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배당락 이후, 지금 여기에 분할 이후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거고, 이제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네이버라는 회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광고 시장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잠깐 재무제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모바일 분야가 점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모바일 분야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PC 분야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전체적인 광고 시장을 보면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약 2013년부터 시작하면 약 지금은 약 80회 정도, 80% 정도 커졌다라고 봐야 되고, 모바일 광고 시장은 4, 5, 4, 6, 24. 한 600%.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광고 시장인데, 이 광고 시장을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네이버라든지, 뭐랄까, 이제 카카오나 이런 분야가 이런 광고 시장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순방문자 기준 이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이버가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분할된 과점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가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카카오가 제법 많이 따라왔다. 그리고 이 유튜브하고 구글, 이것이 같은 라인이잖아요. 같은 계열사잖아요. 그리고 다음이 있죠. 그럼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서 이 카카오에 대한 성장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그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네이버 독주 체제에서 지금 현재는 카카오나 구글 유튜브 쪽으로 상당 부분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시장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그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 제한적이 돼이 파이 자체를 균등하게 지금 나눠서 가지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네이버라는 회사에 보면 이제 광고, 영업 수익이 100%죠. 대부분 다 영업 수익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광고 수익, 비즈니스 플랫폼, 뭐 IT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라인, 기타 플랫폼, 이렇게 돼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전에도 한번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던 분이 광고라는 분야는 요거밖에 없다. 응? 그러면 이 기업이 광고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실적에는 상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판단하면 오산이죠. 왜냐하면 결국엔 비즈니스 플랫폼의 IT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 대행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광고 및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광고 및 비즈니스 플랫폼이 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네이버 광고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 할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네이버 메인 화면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이거는 직접적으로 네이버 운영한다면 요런 광고는 여기 한번 띄우는데 요런 거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 대행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대한, 그리고 밑에도 나오죠. 요런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 대행을 맡깁니다.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광고 시장 자체를 차지하는 것이 매출의 50% 이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나머지가 이제 라인 및 기타 플랫폼인데, 플랫폼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서 이용하는데 돈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플랫폼적인 사업 자체, 이 플랫폼에 대한 비중을 좀더줄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이런 플랫폼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카카오죠. 카카오. 카카오도 마찬가지의 매출적인 구조로 가지는데, 대신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사람이라는 플랫폼에 뭘 갖다 붙이는 구조예요. 여기에 교통에 대한 플랫폼을 붙이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뱅킹. 카카오 뱅킹. 어제 1초 만에 특판 예금이 마감됐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만큼 사람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다는 거죠. 요걸로 이제 광고에 대한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게임이라는 부분도 붙일 수 있고. 근데 지금 네이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도 이런 사람에 대한 플랫폼 자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라인이라는 건데, 라인이 지금 적자입니다. 한마디로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는 상당히 약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 네이버라는 기업은 앞서 봤던 카카오와는 다른 것이, 카카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뭐예요? 뭡니까? 카카오에 대한 기반은 뭐예요? 응?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는? 카카오는 카카오톡이잖아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그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네이버는? 네이버는 기반이 뭘까요, 지금? 뭐겠습니까? 네이버는 사이트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좀 다르죠. 네이버라는 것은 사이트, 말 그대로 이 네이버 검색 사이트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플랫폼에 대한 기반만을 따진다면 카카오가 좀 더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성장력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사람 자체에 대한 카카오톡 그 메신저를 통해서 뭔가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는 거고, 네이버라는 것은 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와야지만 그 네이버를 보고 그 검색 사이트에서 우리가 뭔가를 검색하거나 이용하는 기반인 거예요. 그러면 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수익만을 따졌을 때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이 좀 더 자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네이버가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을 모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를 갖다 붙이기 상당히 쉽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뱅킹이 이렇게 성공적인 부분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왜 K뱅크와 우리가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K뱅크도 괜찮거든요. 수수료도 싸고 괜찮아요. 근데 왜 K뱅크보다는 카카오뱅크를 선호하고 왜 카카오뱅크가 눈에 많이 띄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결국 접근성이에요. 편의성이라는 거. K뱅크는 어플을 깔고 또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연동 자체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카카오는 어차피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카카오뱅킹도 있고 거기에 돈 보내려면 보낼 수 있고 뭔가가 접근성이 상당히 쉽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런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뭔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선물도 보내줄 수 있고 검색도 이제는 가능하고 이런 서비스적인 형태로 봤을 때는 이 플랫폼이 훨씬 더 강력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네이버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카카오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에 대한 개념에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이냐. 저는 카카오에 무게를 둬야 된다고 봐요. 왜냐, 카카오톡이라는 뭔가를 다 붙일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상당히 강력한 거고, 대신 네이버라는 것은 플랫폼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카카오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다음을 많이 이용합니까? 네이버를 많이 이용합니까? 네이버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해요. 근데 지금은 다음으로만 있었으면 당연히 적겠죠. 하지만 얘네들이 먹은 것이 바로 카카오이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네이버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거기에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지금 해내고 있는 게 뭐예요? 뭔가를 서비스를 붙이는 게 쇼핑이죠. 쇼핑. 네이버 쇼핑이잖아요. 얘들은 탈출구를 여기에 두고 있는 거죠. 가격 비교. 이거 되십니까? 근데 카카오는 이걸 안 해요. 이거를 왜 안 할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에는 이거는 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얘네들이 지금도. 하지만 이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보다는 이건 어차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뭔가가 돈이 될 수 있고 뭔가가 좀 더 편리하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찾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성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이런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은 쇼핑이라는 이런 부분을 붙이는 거지만 결국에는 접속자가 많아져야 되는 구조거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 접속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카카오는 우리가 지금도 매일 이용하는 카카오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접속을 해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카카오잖아요. 그럼 결국 네이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네이버는 검색 사이트로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이야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뭔가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점점 유튜브로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의 반등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의 구조상 상당히 지금 불리한 게임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가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는 추세인데 결국 이 반등 자체가 계속적으로 뚫기 힘든 반등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한 뭐 13만원대까지는 베팅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자리를 지금 한 번만에 돌파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